예, 9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또 미래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 발견하는 시간이죠. 종목의 발견자들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원래는 저희가 종목 이야기 시간인데 뭐 하도 시황이 하수상하여서 시장 상황 전략적 잠깐 보고 가야 됩니다. 일단 블랙먼데이 급락의 그 지점까지는 올라온 흐름들인데 이후도 이제 사실 좀 갈팡질팡이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어떤 전략 좀 주시겠어요? 미국 시장에서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죠. 사실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점도 지난번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, 블랙 먼데이 사태를 생각을 하면 하회했으니까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걱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. 시장 예상치를 한 0.2%, 0.3% 정도 뭐 세부 지표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좀 하회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 PPI에서 0.2%, 0.3% 정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. 0.2%는 사실 100% 중에 0.2% 그럼 되게 작은데 이 예상치보다 0.1, 0.2% 특히 CPI와 PPI에서 낮게 나온 거는 예상치를 많이 하회한 거거든요. 정도로 따졌을 때 굉장히 좀 많이 하회를 했는데 이 블랙 먼데이 나올 때는 굉장히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했죠. 뭐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장세라 그랬는데 이 배드 뉴스를 더 큰 배드 뉴스로 시장을 반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.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네. 스태그플레이션이면 다 안 좋은 건데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. 시장이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진정이 된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 있었기 때문에 CPI도 예상치를 조금은 하회할 것 같습니다만 시장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미국 시장보다 오늘 많이는 못 오를 거예요. 내일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PI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좀 진정이 됐다. 근데 미국 시장만큼은 오늘 오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업 종목 얘기하겠습니다. 어제 현대글로비스 얘기하셨는데 결국 아시아나 화물 인수하는 쪽에 뭐 참여하는 쪽으로 기사가 나고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하루 주가 상승률은 의미 없고요. 글로비스는 여전히 조금 좋게 봐도 될까요? 잠깐만 코멘트해 주시죠. 네, 뭐 아시아나 당연히 사실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. 근데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. 1,500억 넣겠다. 확실히 같이 가겠다. 6,000억 다 같이 하겠다.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이거든요. 1,500억이 글로비스의 굉장히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.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이 부분에 아시아나 화물 부분에 참여한다. 그 뭐 길게 봤을 때 좋고 본업 자체도 어제 말씀드린 듯이 좋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먼 얘기지만 뭐 여기 지금 소시어스라는 데가 그 에어 인천인가요? 거기 그 PF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글로비스가 사실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. 큰 그림으로 보면 먼 얘기긴 합니다만 예. 자,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. 종목 발견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? 네, 한미 반도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. 반도체가 요즘에 주가 한번 몸살을 세게 앓았죠. 한번 심하게 아팠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뗄 수 없고 엔비디아와 뗄 수도 없죠. 반도체 뭐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실적 좋고 뭐 분위기 좋은데 주가가 조정받았던 건 앞서 있는 이 두 회사들이 주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다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고 SK 하이닉스 좋아졌죠. 뭐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. 이 실적 좋습니다. 실적 2분기 실적 상당히 이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액은 일부 장비 매출이 이 3분기로 좀 넘어가면서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분기 최고 OP 마진입니다. 마진이 44%거든요. 정말 높죠. 네. 이 D램 지금 성수기 많이 올라가면서 D램 마진이 한 40%까지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D램 안에 부분집합이죠. HBM. 이 HBM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 HBM에 대한 모습들, D램에 대한 모습들이 마진은 계속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영업이익단은 그래서 계속 좋을 텐데 주가가 더 중요하죠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. HBM에 대한 적용처, 적용 시기
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될것 같은데,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물음표가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 좀 출렁일 수 있고,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있는 SK 하이닉스와 그 엔비디아의 주가죠. 이 주가가 조정을 좀덜 받아야지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탄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적은 의심할 게 없는데 예. 주가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낙폭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만 소부장들이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. 좀 올라오는 게 반갑고요. 예, 다음 또 주목할 특징주는 2차전지 가운데서 그러셨나요? 네,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겠는데, 좀 전에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 잘 갔죠. 그래서 올라갔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 잘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이 투심은 좀 나아졌는데,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관들이 담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지금 2차전지 배터리가 확 좋아지지 않거든요.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실적이 올라가느냐?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좀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, 바닥권은 좀 맞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좀 바닥에 있어서 좀싼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이 수급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실적 개선을 큰 폭으로 한다? 아직 못 하거든요. 아직 실적 개선을 크게 하는 기회는 좀 힘들다.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없으면 이 몸으로 버텨야죠. 기존 설비들 가지고 자동차 2차전지 매출이 예상보다 좀덜 나온다. 그럼 ESS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적인 면은 ESS 시장에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좀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도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으로 좀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예. 실적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좀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관들이 좀, LG 엔솔을 담기 시작하는군요. 그러나 이제 2차 전지는 LG 엔솔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형주의 그 셀단보다는 소재도 이제 양극재가 아닌 뭐 음극재나 최근에 뭐 대주전자재료, 오늘 또 이제 엔캠이 급등합니다. 이런 약간 기타 소재 쪽으로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 좀 트레이딩이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?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이 소재 쪽이 사실 좀더 매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가의 액티브한 면이 좀더 많죠. 근데 소재 쪽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시장이다. 그리고 그렇긴 하죠. 시장이 예. 지금 투심은 상당히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,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실 분들이라면 소재 쪽이 좀더 매력적이고, 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셋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종목 발견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